가자. 아, 여기 그 범용 손반이에요. 제가 쓰다가 놔두는 바람에 청소를 안 했어. 청소를 안 해가지고 굉장히 좀 지저분하긴 한데. 자, 전원 놓고 한번 돌려보자. 전원 놓고 파워. 자, 비상 스위치 리턴. 오케이. 카바, 안전 카바. 자, 돌려볼게요. 잘 돕니다. 여기 좀 스위치가 좀 불안전하긴 한데. 오케이. 아, 요걸 사용해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할래? 민영아, 처음에 어떻게 할래? 처음에 응. 핀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르는 건 뭘로 자르지? 선반에 물려 가지고 다 있도록. 오케이. 야, 대략적으로 자르는 거야. 야, 그럼 대략적으로 거기에 라인을 설정을 해. 라인을 그냥 그어. 그렇지, 한 2mm 정도로 해가지고 라인 긋고. 그럼 160에다 라인 긋고 가져와 그냥. 이게 이것도 메이커야. 화천이라고. 어, 좋은 거야. 좋다고 봐야 되나? 디지털도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공하기는 조금만 배우면 좀 용이하지. 됐어? 민영아. 니네 뭐라도 올린다고 돈 되는 게 아니야. 너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건지 아니? 그냥 유튜브를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이 돼야 돼. 최소 1000명이고 내가 올린 영상을 4000시간 이상 봐야 돼. 그 다음부터 광고가 달리는 거야. 광고 없이 그냥 수입을 안 나? 수입 안 나. 무조건 기본이 1000명 이상 4000시간을 넘어야 돼. 그래야 승인이나 핀번호라고 또 그걸 받아야 돼, 미국에서. 엄청 빡셔. 비켜요. 글로 튀어가는데. 자, 앞으로 당기고. 기립고가 그걸 튀거든. 아, 기립고라 그러면 안 되나? 이제 일본 말이네? 칩이 튄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선반은 팁이 엄청 그, 뭐라 그럴까. 뜨겁잖아. 기립고라고 했는데 안 하죠. 잘하고 있어. 자, 여기 좀 올려. 그냥 올리는 거야. 자, 잘리고 있습니다. 잘 안 먹는다. 민영아, 먹냐? 잘 안 먹습니다. 그냥 해볼까요? 잘 먹지는 않지만 지금. 지금 먹는 게 굉장히 뜨겁잖아, 그게. 여기 디지털 보면 뭐 먹고 있는 게 보이잖아. 바이트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오케이. 찍은 다음에, 목점 찍은 다음에, 그지? 응. 그거 X야? 그거 Y 찍어야 Z. Z 찍어. 그러니까 갖다 붙인 다음에, 바이트 갖다 붙인 다음에. 어, 여기 Z2네. 그지? 거기서 이제 1.5. 1.5. 오케이.
내렸다가 올려. 올려야지. 반대로 돌잖아. 에이씨.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되잖아. 속도를 좀, 회전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하이로만 해. 다시 내렸다가 그걸 끌어 당기면서 오케이 올려야지. 천천히. 야,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속도 느리게. 로우로 할 거지. 응, 로우. 오케이. 당기면서. 이걸 당기면서. 올려야지. 네, 이렇게 천천히 해도 되니까. 공작물이 일단 해. 공작물이 제대로 안 물렸어. 축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일단 거기까지. 일단 면치고. 너 그제? 뭐 우리가 완벽한 작업자는 아니잖아. 기술자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하는 거라. 오케이. 오, 잘 나간다, 야. 잘 됐어. 어차피 고속으로 돌리면 안 좋아. 잘 먹고 있네. 자, 그래놓고 됐잖아. 그래서 라운딩을 조금 줘봐. 그냥 라운딩을 아니 그럼 세운 다음에 바이트를 살짝 틀어가지고 못 따기는 되는데 이게 못 따기야. 그냥 대충 못 따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그냥. 저 위에 바이트도 좀 꽤 있다. 바이트가 영 안 좋으면 바이트를 바꾸던가. 그래. 못 따기로 해. 못 따기로 해서 좀 깊이만 조금 더 주면 너 그라인더로 하는 것보다 좀 낫잖아. 좀 뺀다며. 이렇게. 못 따기로 해가지고. 안 한 지 오래됐죠. 이랑했다고. 나 이 눈썹 바로 가야 당했어. 못 따기로 해서 조금 더 밀어 넣어서 그래서 그랜더를 좀 가공하는 걸 좀 줄여주는 것도 괜찮지. 앞으로 공중.
대충 들이대고. 그러니까. 네. 못 자기도 되면서, 그래, 잘 해. 좀 더 넣었어. 네, 잘하고 있어. 이거 끝났나? 민호야, 끝났니? 네, 그럼 거기까지 하자. 우리 합시다. 1번과 2번 있었잖아. 2번이면 저쪽인데? 2번. 오케이. 자, 이제 중형과 금형이 잘 맞느냐? 1번이 됐어. 오. 됐어. 조립. 조립.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조립해서 작업을 한번 해봐야지. 근데 이거 사실 몇 달 동안 서 있던 거야. 응? 몇 달은 아니겠지만. 오래. 근데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동안 응? 시도를 안 해본 거지. 시도를. 앵귤러 핀이 부러지면 이쪽에서 응? 설치판 쪽이나 이런 거 쪽에 있을 것 같았는데 블럭을 빼니까 바로 빠졌잖아. 그렇게도 된다는 거죠. 잘 됐어요. 자, 일단 앵귤러 핀은 수리 완료됐고요. 슬라이드 코어 밀가루 여기 안쪽에 볼프렌자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스프링을 찾아서 끼웠고요. 자, 솔레네이드 밸브 우리가 한 논너라고 그러죠. 밸브 게이트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거 설치해야 돼. 자, 한 논너 아까 민호가 뺐잖아 이거. 이쪽에 설치합시다. 그 다음에 재료는 ABS였는데 이 재료가 PP야. 그러니까 재료도 빼고 준비. 자, 이렇게 앵귤러 핀 수리해서 금형을 완성하였습니다.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제품은 로봇으로 지출을 하고.